네,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은요, 랜드로버가 8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공개한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레인지로버 벨라의 외관을 닮아서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륨감 넘치는 휠하우스와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실루엣은 한층 진화된 모습이고요.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황금색의 크롬이 가미된 하단 공기 흡입구는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날선 캐릭터 라인과 팝업 형태의 도어 손잡이는 개성을 담아냈습니다. 리어램프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날렵한 형태를 자랑하는데요. 검정색의 가로바와 일체형으로 연결돼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트레인은 2.0L 인제니움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국내에 출시될 이보크는 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248마력을 발휘하는 P250 SE 모델이 출시되며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150마력, 180마력, 240마력 등의 3가지 버전으로 총 4가지 모델이 라인업을 이뤄 출시가 됩니다. 모든 디젤 엔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연비 효율도 개선했고요. 모든 모델에 4륜 구동 방식이 기본 적용됩니다.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에는 세계 최초로 180도의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술과 후방 시야를 HD 비디오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가 적용됐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통해 운전자의 선호도를 학습해 시트, 실내 온도 등을 자동으로 세팅하는 스마트 설정 등 첨단 기술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6월 국내 출시 예정이고요. 국내 가격은 디젤 모델의 경우 6,800만원에서 8,230만원, P250 SE 가솔린 모델은 7,390만원이며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가 함께 제공됩니다.